sentences scramble maker, 문장의 속에 단어들을 뒤죽박죽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구글에서 sentence scramble maker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거를 쓰시면 될 텐데, 온라인 버전도 있고, 오프라인 버전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스크램블리네이션 이렇게 지금 뒤죽박죽해서 만들었죠? 요거 복사해서 그냥 바로 학습지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비교해 보시고 스크램블 센텐스 잉글리시 툴즈 마찬가지로 여기 가셔서 어떤 것들은 그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이어그 외부로 게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이틀 뭐 이런 거는 감각적으로 그냥 내용부터 해서 generate your worksheet을 만들어라. 이렇게 됐죠? 여기 뒤죽박죽 됐습니다. 뒤죽박죽 된 것이고 요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게 뭐 제목 따라라 못 알아도 돼 있는데 바쁘니까 그런 거 달지 말고 그냥 쓰셔도 돼요. 워크시트 메이커. 요거는 워크시트라는 말이 있으니까 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뭐좀 세련된 모습으로 나올까요? 센텐스 스크램블. 아, 이거는 여러 문장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라 됐나요? 프리미엄 멤버 존. 아, 요거는 유료네요. 유료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영어는 ESL 외국인들을 자국민으로 이렇게 동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그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료 프로그램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건 전혀 쓰실 필요 없습니다. 프리, 여기 프리라고 아예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네요. 그런데 센텐스뿐만이 아니고 또 워드도 단어를 뒤죽박죽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센텐스 대신에 워드 스크램블 메이커. 그러면 단어를 해줄까요? 단어의 철자를 뒤죽박죽 해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크램블 여기다가 타이틀인데 이런 거뭐 부려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다가 박스에다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넣고 그냥 엔터 치시면 그냥 다 만들어집니다. 다 넣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스텝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단어를 뒤죽박죽 해줍니다. 요거보다 이제 좀한 단계 더할수 있는 게 이제 패러그래프 스크램블러입니다. 패러그래프 스크램블러는 여러 개의 문장, 여러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단락, 한 단락을 넣으면 그 문장을 이렇게 스크램블 해주는 패러그래프 스크램블러 여기 있습니다. 뭐 문장 단위로 이렇게 뒤죽박죽 해주는 프로그램 여기다 넣어주시면 문장 단위로 뒤죽박죽 해주니까 요거 연세에서 한글 프로그램 워드에다 입력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